최근 많은 업종들이 감소하는 반면 유일하게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이것이 6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준다고 했고 미국의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플래시 로젠버그는 인류가 많은 일을 했지만 지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라떼, 마키아토, 모카 등 이름만큼 다양한 매뉴얼을 가진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카페들 속에서 생존하려면 카페는 더욱 다양하게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규모가 무려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카페들 속에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진 카페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 요즘의 카페들은 자기만의 생존법으로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카페 밀집지로 유명한 강남. 이곳에 최근 차별화된 전략으로 손님들에게 각광받는 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표현주의의 대표 화가 샤갈의 그림이 먼저 우리를 반깁니다. 언뜻 보기에 미술관인가 하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도 하지만 이곳은 카페와 갤러리를 접목시킨 신개념의 갤러리형 카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부터 시작해 다양한 해외 유화 작품들의 모사품이 600여 점이나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세계의 명화들은 미술관을 찾지 않고선 일상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갤러리 카페에서는 별도의 관람료 없이 차 한 잔 값으로 이 모든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남 중에서도 이곳은 카페의 비활성화 지역이라 오픈 당시만 해도 수익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정말 미술관에서만 보던, 그것도 특별 전시회가 아니면은 볼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그냥 카페 위층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아 이거 한 번쯤 생각은 해봤을 만도 한데, 이거 막상 접하니까 굉장히 약간 저는 문화적 충격 같고, 너무 뭐랄까 이게 감성이 되게 열리는 기분. 그래서 아까 저 따뜻한 정말 카페라떼 한 잔이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것 같아요. 이 기억의 지속. 여기 있네요. 제가 아는 작품 행복한 눈물. 아마 이 작가가 앤디 월보다는 우리한테 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수준의 린텐슈타인이 굉장히 수억 원대 호가하는 그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림들이라고.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카페에서 만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와.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텔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부드러운 곡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인물의 우아함을 한껏 드러낸다. 카페를 찾았다가 최동현 씨처럼 그림 삼매경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갤러리 카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와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한잔 하겠다 싶어서 예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카페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다가 2층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 올라가 보세요 했을 때, 여기 딱 올라왔을 때 저는 와 했거든요. 정말 어떤가요? 처음 오신 분들의 반응이. 일단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셔서요. 거의 다 그
프린트나 출력물로 처음에는 아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거 정말 진품이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어떤 미술관이 아닌 일반적인 공간에서 이런 많은 그림을 보는 기회는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림에 관련된 모든 정보나 자료나 그런 것도 같이 소개를 하면서 그 그림에 따른 스토리나 이런 걸 알면서 그림을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다 쉽게 일반인들이 즐기면서 뭐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쩌면 격식 있는 혹은 멀게도 느껴졌던 그림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고객에게 친숙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정서적 힐링을 돕는 최적의 문화 공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해 해외에 나갈 일이 많았던 대표는 사업상 알게 된 해외 화가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초기엔 유화 자체가 비싼 만큼 수지가 맞지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그림을 알리겠다는 취지에 선뜻 동참해준 화가들로 국가의 경계 없이 카페와 리바이벌 아트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서 좋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쉽게 그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카페가 있다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곳 갤러리 카페의 차별화된 전략은 매월 명화에 특별 기획전을 개최함은 물론 맞춤형 미술 강좌와 현대미술 팝아트 강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보급에도 힘써 일반인뿐 아니라 국내 전문 화가들도 즐겨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차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미술 교양 서적까지 비치돼 있어 좀 더 문화적 소양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찾고 싶은 카페가 아닐까 합니다. 이 카페는 가구거리로 유명한 서울 논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객이 가구점으로 혼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란색 바탕에 간단하고 직관적인 간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카페 안에 들어서면 화사한 원목톤의 특이한 화장대와 쇼파 등 다양한 가구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바로 가구거리라는 장점을 살려 청년 사업가 3인방이 오픈한 국내 1호 가구 카페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카페를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가구점인지 카페인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헷갈리는데 여기가 카페입니다. 제가 이게 원목이라 이 가격들이 이렇게 4층에는 책상에서부터 요즘 유행하는 북유럽풍의 다양한 패브릭 쇼파들, 심지어 침대까지 놓여 있습니다. 흔히 가구 매장을 가면 구매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 괜히 주인의 시선도 의식되고 부담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은 커피숍이란 컨셉을 보기 좋게 포장한 기술이 정말로 잘 발현된 카페가 아닐까 합니다. 한편으론 카페인인 만큼 커피 향에 방해되는 요소, 즉 가구는 어쩜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카페가 주력 사업인 만큼 세련되고 독창적인 카페 메뉴판, 매출 1등 공신인 아메리카노를 고소구수, 깔끔 산뜻한 맛으로 취향에 맞게 고르는 재미를 제공해 산화 정도에 따라 자체 메뉴를 개발해 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카페마다 특색을 살린 자신만의 찻잔이 대세죠. 이곳 역시 컬러풀한 색상으로 잔들을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제품인 것 같아서. 다른 카페에 비해서 더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커피보다도 이제 분위기에 취해서 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 많이 오는 편이에요. 이곳 카페의 최대 장점은 가구 카페답게 편안함과 아늑함에 있었습니다. 가구와 카페를 착안한 기발한 발상,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곳 가구 카페 사장 젊은 3인방은 모두 같은 학교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 카페라 그러면 사실 커피는 특히나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왔을 때 그 원두의 향이라든가 근데 가구점이다 보면 가구와 이 접목이 돼 있다 보니까 향을 느끼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완하시는지. 그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요 카페랑 가구랑 결합을 한 이유기도 해요. 이제 저희가 친환경 원목 가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카페에 맨 처음 들어오셨을 때 원두향이 향기롭게 먼저 나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게 새 가구 냄새가 안 나는 친환경 원목 가구구나 그렇게 해서 두 개 조합을 이렇게 같이 컨셉 자체를 맞춰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침대에 누워 마치 안방처럼 차를 마시는 최동현 씨를 보니 정말 부러운데요. 가구 카페의 성공 비결과 최대 무기는 내 집 안방처럼 따뜻한 감성을 찾아주는 바로 아늑함과 편안함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직접 생두를 볶는 로스팅 과정에서 블렌딩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로스팅 전문 체험 카페인데요. 최근에는 인근 학교들과 연계해 학생들에게도 어렵게만 생각됐던 커피를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체험 공방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커피 전문 카페들도 커피 맛이 단일화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오늘 핸드드립 커피 내려봤는데 커피 내리는 장면이 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커피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커피 맛에 차별화한 로스터리 카페가 더 인기를 끄는 비결입니다. 직접 로스팅, 템핑,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까지 다양한 체험을 접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커피 체험뿐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까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한데요. 도자기 체험을 지금 이번 기회에 지금 10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공방에까지 와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나와서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제가 이제 다 인솔을 해올 수는 없고 처음에만 인솔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올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3주째 됐는데 출석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학생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하고 다음 기회도 또 이런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시 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게 도자기 체험은 정서적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칠하고 공방이랑 특유의 코드답게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어울릴 수 있는 체험 카페.
하지만 그만큼 철저한 상권 분석이 필수라고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가 결국은 그 카페의 고객 수를 정의하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사이즈를 확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페들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무나 뭐 이 이색적인 그런 취미를 가지고 아니면 하실 경우에는 기본적인 손님을 확보하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색적이진 않지만 좀 특색이 있는 주제를 찾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의 대표 젊음의 거리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대학로죠. 이곳을 점령한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헤드폰과 이어폰, 기타까지 곳곳에 음악을 시각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국내 주요 기업들과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통한 드라마 간접 광고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브랜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젊은 층에게 성행했던 추억의 음악다방이 있었다면 2013년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바로 음악 카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좀 착용감이 괜찮은 편이고 뭐 소리도 좀 입체감 있게 들리고 영화가 온 기분이었어요. 일단은 카페에 왔을 때 그냥 커피만 마시고 친구들하고 얘기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같이 와서 영화도 골라서 볼 수 있고 또 좋은 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음악뿐 아니라 영화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픈 6개월 만에 단골 손님이 늘고 아예 헤드폰을 이용해 어학 공부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메뉴가 좀 특이한 메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경험에 먹어보려고 한번 왔어요. 그렇다고 카페 메뉴 또한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각의 큐브 커피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인데요. 엄선된 재료로 만든 베이커리와 브런치, 그리고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 고객의 건강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저 라이브 무대, 저 베란다 무대에서 좀 많이 쓰셔서 팀들하고 더 가깝게 됐으면 좋겠고 그걸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 인지하셔가지고 여기는 정말 음악하고 소통되는 공간이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 다른 카페와 좀 다르다는 거 차별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카페의 경계, 과연 어디까지 허물어질까요? 그런데 이런 콜라보레이션 카페는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면요, 그분들의 의견을 표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카페라는 공간들이 특히 이제 콜라보레이션 카페 같은 경우 활성화될 경우에는 특정 주제에 관련해서
본인도 더 많은 개인들의 의견들이 교환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필요한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의견을 충분히 내면서 적극적인 어떤 이런 사회활동 같은 데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늘 신선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만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음악 카페와 그야말로 상반되는 한 카페.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이 카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낡고 비좁은 통로에 나무 계단을 통과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곳. 내부에 들어서면 낡은 인테리어가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카페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극의 한 장면으로 빨려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고전적이고 조명 또한 어둡습니다. 이곳은 한때 지성인의 아지트로도 손꼽혔다고도 하는데요. 전통만큼이나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동창생들의 모임도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기 마루니에 그래서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애들도 여기 또 대학로에서 또 계속 자랐어요. 지금 3세들까지 대학로를 즐기는 말하자면 종로 서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왔더니 오감도는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형님은 그대로 여전히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지금 같이 오신 친구분들, 형님들이죠, 형님들하고 옛날 추억에 잠겨가지고 여기 와서 차를 마셨는데 그때 그때 차마 또 생각나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과거 추억을 찾는 중년뿐 아니라 젊은 손님들도 대다수를 이뤘는데요. 그들을 잡아끄는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 아는 선생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왔다가 그 이후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되게 영화 속에 나오는데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의 역사는 무려 57년. 더욱이 놀랄 것은 1956년 생긴 이래 오픈 당시의 인테리어와 가구 하나까지 과거 모습 그대로 보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의 특별함은 음악에도 존재했습니다. 벽면을 빽빽히 차지하고 있는 LP판. 과거 음악다방을 연상시키듯 여전히 턴테이블에서 돌고 있었는데요.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은은한 클래식만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현란한 유행가와 거리만 걸어도 소음에 쉽게 노출되는 도시인에게 감성의 충전이 가능한 최적의 힐링 카페가 아닐까요? 복층구조의 2층을 올라서면 추억만큼 오래된 낙서들도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카페 분위기를 봐서는 왠지 쌍화탕에 계란 동동이 어울릴 법하지만 메뉴만큼은 현대인의 입맛을 고려해 전통 차에서부터 커피, 칵테일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50년 넘은 가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장소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뭐 고향처럼 항시 그 자기들이 추억이 서린 곳인데 그거 싹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흔적으로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최대한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카페. 어쩌면 사라지는 것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명맥을 이어줬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시대. 소비자의 눈만을 쫓다 보면 카페 또한 트렌드란 함정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50대에게 아련한 향수, 또 젊은이들에겐 애잔한 감성을 자아내지만 이곳은 4.19 혁명부터 많은 학생들의 아지트로 또한 옛 시인들과 문인들이 즐겨 찾던 명소이기도 한데요. 그때의 예술가는 이곳에 없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 그들의 도시가 떠오르는 듯합니다. 명동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은 한때 애완견 카페 수요가 늘어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면서 고양이로 대체한 새로운 동물 카페인데요. 입장료 8,000원이면 차를 마시고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어 연인에서 가족 단위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친 도시인들이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동물과 교감하면서 해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사실 생겨난 건데요. 하지만 또 막상 바쁜 현실 속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기가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카페가 그런 분들한테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선 고양이가 아직 영물이란 인식이 있어 3년 전 오픈 당시만 해도 큰 모험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점차 늘면서 현재 네 곳의 고양이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길 정도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오, 예. 토종 고양이부터 해외 벵갈, 스핑크스, 아메리칸 숏헤어 등 종류도 다양한 고양이까지 무려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한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집에서 애완동물 못 키우게 해가지고 그냥 가끔씩 구경하러 와요. 일반 카페 전문점이랑 달리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놀 수 있어서 자주 와요. 관광 명소인 상권을 살려 오픈한 만큼 이곳을 찾는 분들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많습니다. 잠시 고양이의 앙증맞은 애교 감상해 볼까요? 마치 영화 슈렉의 장화 신은 고양이가 떠오르시죠? 고양이가 주인공인 카페인 만큼 이곳에선 고양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까 주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참 주의사항이 있다는 게 또 재밌어요. 이게 카페에서 주의사항이 있기라는 게 우리 기본적인 질서를 말고 특별히 네. 주의사항을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재미있게 여기 주의사항이 테이블에도 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고양이 카페 주의사항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없어요. 네,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물론 사람은 뭐 그렇지 않지만 강아지한테 하듯이 고양이한테 하면 좀 기분 나쁘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인데요. 이를테면은 자는 아이를 건든다든지 지나가고 있는 아이를 억지로 앉는다든지 그리고 사진 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린다든지 뭐 밥을 먹을 때 뭐 이렇게 건든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겁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애완카페는 이미 염소에서 희귀한 곤충 카페까지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는 추세.
전문 커피 매장과 달리 특색 있는 메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 카페를 찾는 발길이 느는 이유는 각박한 삶 속에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어떤 이 고양이 카페에서 좀 있어 생겨났던 고양이 카페다 보니 생겨났던 재미있는 해프닝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기 우울증이나 조울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애니멀 테라피라고 힐링을 하고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이렇게 자기 만족을 느끼고 가시는 손님들을 보시면 너무 네, 기분 좋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카페가 처음 오픈했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생소함을 넘어 거부감까지 있어 하나의 카페로 인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차 독신과 핵가족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도 많아져 동물 카페는 더 큰 성장을 할 거란 전망이라고 하네요. 카페들의 다양한 변신 중에서도 이 고양이 카페는 보고 만지고 사랑도 주고 정말 오감을 활용한 감성 카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향기로 치유하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커피가 이곳에선 색다른 향기가 더해져 재탄생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나요? 13만 평의 대지 위에 340여 종의 허브가 있는 이곳은 생활 속의 허브란 테마로 운영되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허브 카페입니다. 아, 허브 카페답게 앞에 꽃들이 이곳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페퍼민트 커피뿐 아니라 다양한 식용꽃과 허브를 이용한 브런치와 케이크까지 맛볼 수 있는데요. 보기에도 너무 예쁜 꽃의 향기가 온통 몸속에 퍼져나갈 것 같은데요. 최동현 씨, 그 맛은 어떤가요? 자, 이게 샌드위치인데 이 로즈마리를 제가 토핑을 좀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밌는 그림이기도 한데 이 허브 샌드위치거든요. 제가 그 처음 이 샌드위치를 입에다 갖다 댈 때 허브 향이 확 나요. 그리고 처음 씹다 보면 또 맛있는 샌드위치인데 거의 끝물에 또 허브의 느낌이 확 올라와서 샌드위치라서 케이크랑은 다르잖아요. 굉장히 든든한 음식인데 되게 달콤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샌드위치로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어, 정말 좋네요. 허브카페의 최대 장점은 자스민, 로즈마리 등 다양한 허브와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커피 묘목의 성장 과정까지 볼 수 있는 농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제가 마셨던 그 허브차들의 향긋했던 그 허브차들의 이 나무들이 여기 각종 허브차들이 다 모여있는 식물원이 또 바로 옆에 있어서 잠깐 와봤는데 차잔 처음 딱 코에 갖다 댔을 때 났던 그 향기가 이 식물원에 딱 들어오자마자 전체적으로 그 향기가 되게 많이 퍼져 있어서 정신이 다 맑아졌어요. 너무 좋고 이 허브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건지 몰랐고 아 허브 전문 그런 카페가 생길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허브 카페는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시각, 후각, 미각뿐 아니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당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허브 아로마 마사지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센터가 있다는 점인데요. 힐링을 테마로 카페 생존법을 터득한 국내 최대 규모의 허브 카페. 한 번 방문한 손님은 이곳의 매력에 빠져 반드시 재방문을 할 정도라는데요. 곳곳이 다 가볼만하고 카페 와보니까 그 허브티 마셔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맛있고. 그냥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허브 농장에 오니까 공기 좋고 필링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커피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각성의 효과로 우리 시대를 점령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허브 카페는 한 잔의 커피에 또 다른 허브의 향까지 더해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또 다른 마력이 있지 않을까요? 전통적인 리테일의 법칙을 깨는, 소위 말해서 위치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물론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발달로 사람들이 위치가 조금 외진 곳도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료도 저렴하지만 본인들의 개성을 살린 지금 말씀하셨던 콜라보레이션 이런 샵인샵 개념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트렌드라고 아주 강력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카페에서 차만 마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대에 따른 민첩한 트렌드 파악, 그에 못지않은 낭만과 감성이 충족될 때 카페는 더욱 올바른 형태로 진화하겠죠. 우리는 복합 문화 공간이란 의미에서 취미와 공감대를 찾고 나아가 새로운 코드를 발견하길 희망합니다. 한때는 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카페 문화가 형성되기까지 참 카페도 우리들처럼 많이 진화하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던 공간에서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주제가 있는 정말 개성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간을 차지하는 우리들이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삶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가까이 주제가 있는 재미있는 카페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요?